예, 이제 2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막도 1장과 2장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아까 이제 1막의 배경은 늦가을쯤입니다. 아주 이거 낙엽이 지는 늦가을인데 네. 2막의 배경은 1월입니다. 1월. 네.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이 됐는데 1월에 이제 2막 1장의 배경은 바로 따찌아나의 명명축일입니다. 명명축일이라는 건 이제 서양에서는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세례를 받고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정한, 뭐 어떻게 보면 이름을 정한 생일 같은 이 명명축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골에서 참 이 적적한 시골에서 파티가 벌어집니다. 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무도회도 펼치고 막 그 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따찌아나의 명명축일을 이렇게 그 축하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 마을 유지들은 다 모인 거죠. 네. 거기에 또 렌스키가 오예긴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오예긴이 여기 와서도 아주 건방을 떱니다. 네. 그냥 아, 또 이 시골 귀족들의 이런 그 모임에 아, 이런 것까지 와야 되나? 이러면서 또 막 되게 또 거기서도 이제 아웃사이더처럼 지내는데 마침 또 이 시골의 귀족들이 수군대입니다. 아이, 저 친구, 그, 아무리 서울에서 온 귀족이라지만 너무 건방져. 인사도 잘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아이, 막 수근수근 대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네. 들리니까 온 얘기니 아, 정말, 이,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원망할 상대를 찾아야 되니까 그 핑계거리로 렌스키를 원망합니다. 아이, 렌스키는 못하러 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 심술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올가가 막 이렇게 또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막 마을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걸 보니까 심술이 이제 오예긴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렌스키는 이렇게 그 올가하고 빨리 춤을 추고 싶은데 거기 또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올가하고 한번 춰야지 이래가지고 하시니까 순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렌스키는 빨리 연인인 올가와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싶은데 어르신들하고 먼저 추니까 순서 기다리느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오예긴이 새치기를 합니다. 렌스키가 이제서야 드디어 올가하고 춤을 출 순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오예긴이 이제 렌스키가 자기를 이 파티에 데리고 오는 바람에 심술이 나서 심술이 나가지고 괜히 올가를 유혹해서 렌스키를 좀 애답게 만들어야지. 네. 이래가지고는 중간에서 새치기를 해서 올가하고 막 그것도 이 그 페테르부르크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이 춤솜씨가 좋겠습니까? 올가하고 막 춤을 추는데 올가 역시 너무 신나하는 거죠. 아우 역시 서울에서 배워오신 춤솜씨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둘이 너무 흥겹고 정답게 춤을 추니까 이 감수성 촉촉한 네. 시인 렌스키는 상처를 받습니다. 흑 뭐 이러면서 아니 올가 어떻게 나를 두고 오예긴하고 먼저 저렇게 정다운 눈빛으로 춤을 출 수 있나. 되게 지금 마상을 입은 거죠. 그런 상태인데 그 사실 이제 오예긴이 장난으로 뭐 그런 거니까 사실 오예긴 입장에서도 렌스키 조금 골탕 먹어라 네. 이런 입장으로 장난을 친 건데 렌스키는 그 모습을 점점점 보면서 진짜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완전히 네. 그 올가에 대한 어떤 올가를 희롱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렌스키는 오예긴에게 정색을 하고는 이제 잠시 오예긴이 오니까 자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 올가가 내 연인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올가를 희롱할 수 있나? 그러니까 오예긴은 아니 춤 좀 춘 거 가지고 뭘 그래? 오예긴의 이런 건성건성 대답하는 이런 태도에 렌스키는 더욱 화가 끓어오르게 되죠. 친구의 어떤 이 순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막 엄청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그러니까 오예긴도 화가 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거 가지고 너 왜 그렇게 갑자기 정색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렌스키도 그 감정이 고조됩니다. 갑자기 무도회의 흥은 깨지고 두 사람의 싸움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죠. 네. 그러면서 렌스키는 야 오예긴 너 오늘부로 내 친구도 아니야 이제. 너 내 순정을 짓밟았으니 남자로서 나 너한테 결투를 신청한다. 그러면서 장갑을 집어던집니다. 결투 신청을. 아니 졸지에 장난 한번 친 거로
완전히 두 친구 사이가 절교한 사이가 되고 완전히 결투를 하게 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오니긴 역시 결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남자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 경사스러운 명명축일 날에 그저 약간 그 짓궂은 장난 한번 친 것 때문에 두 친구 사이가 결별하게 되는 이런 그 참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막의 1장이 끝나고 나면 2막의 2장은 어슴푸레한 아직 동이 터오지 않은 새벽녘입니다. 네. 어둡죠. 추운 자작나무 숲에 벌판에 바로 이 결투장입니다. 결투장에 시인 렌스키가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렌스키는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서 여기에서 또 정말 중요한 아리아를 부릅니다. 이 오페라에서 아마 가장 또 유명한 선율의 아리아라고 네. 볼 수 있는 렌스키의 아리아를 부르는데요. 저희한테는 또 엠마뉴엘 파이가 이걸 또 플루트로 네, 연주를 플루트로 연주를 많이 해가지고 첼로, 플루트, 기악으로도 많이 편곡해서 연주하는 네. 그 렌스키의 아리아를 여기서 부르는데요. 렌스키는 이 추운 자작나무 숲에서 눈이 내려 있는 이 벌판에서 1월달이지 않습니까? 추운 데서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가 밀려오면서도 이 시인의 감수성은 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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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우달릴리스 그러니까 이 꾸다 어디로 갔는가 내 인생의 봄날은 어디로 갔는가 라면서 거기서 아주 그 절절한 선율을 노래하면서 도대체 그 앞으로 삶의 날들은 나를 위해 뭘 준비해 두고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결투에서 자기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올가 내 사랑 올가여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죽는다면 내 무덤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줘 이런 정말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회한과 어떤 그 슬픔이 담긴 그런 아리아를 너무나도 구슬프게 부르죠. 그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오니긴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관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투 규칙을 얘기해주고 네. 이제 총을 꺼내줘 심판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총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두 사람이 실감이 납니다. 오! 드디어 몇 분 뒤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죽고 이게 정말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지? 라는 게 번듯 실감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두 사람이 절절한 이중창을 부릅니다. 네. 테너와 바리톤이 네. 나분홀리 드루가 드루가 이 적이라니 우리가 적이라니 저 조금 전까지도 우린 친구였는데 적으로서 이렇게 피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거 우리 되돌이킬 수 없을까? 근데 이미 돌이키기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면서 마지막에는 Niet, Niet 러시아어로 아니야, No 돌이킬 수 없어 정말 이 이중창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 이중창을 끝내면서 아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라면서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두 사람이 심장박동이 빨라지듯이 이제 두 사람이 거리를 두고 총을 이제 겨누고 네. 이렇게 결투하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오케스트라가 갑자기 고조가 되면서 총을 딱 겨누고는 총이 발사되는 순간에 클라이막스가 꽉 이루어지죠. 네. 그리고는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집니다. 예상대로 렌스키가 쓰러지죠. 네. 렌스키는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투에 따라서 총을 쏜 거지만 오니기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친구를 부둥켜 안습니다. 심판관이 와서 딱 이렇게 그 렌스키를 만져보니까 이 오니기니 우비트 죽었습니까? 물으면 심판관이 우비트 죽었습니다. 얘기하면은 이 아까 렌스키가 불렀던 그 아리아의 하강선율이 네. 오케스트라의 총주에 의해서 막 처절하게 쏟아져 나오면서 2막은 끝이 납니다. 야. 근데 이 2막의 결투 장면이 참 너무나 이건 뭐 오니긴 부시킨의 소설 원작에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만 네. 이 장면이 정말 더욱더 절절한 이유는 바로 부시킨의 죽음 때문이죠. 부시킨 역시 결투로 죽었습니다. 이 부시킨은
당대 최고의 미녀였던 나탈리아 곤차로바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뿌시킨보다 13살이나 연하였지만 이미 서방 세계까지 유럽 최고 미인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뭐 오죽하면 당시 황제였던 러시아의 짜르 그 니콜라이 1세까지도 곤차로바를 나탈리아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미인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 최고의 러시아 최고의 미인을 이 뿌시킨이 13살이나 많은 뿌시킨 그리고 천재적인 작가이면서도 또 러시아 귀족 사회에서는 귀족이면서도 반항아이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그 얼마 안 되는 안 되지만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해서 질시를 받는 질투를 받는 이 뿌시킨하고 나탈리아가 결혼한 거를 너무나 질투한 거죠. 근데 여기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온 군인이었던 조르주 당테스라는 사람이 나탈리아의 여동생하고 결혼했습니다. 뿌시킨의 동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조르주 당테스가 나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문이 러시아 귀족 사회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킨은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죠. 자기 동서하고 자기 아내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자기가 결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1837년 그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1월 27일에 부시킨하고 이 동서가 되는 조르주 당테스하고 결투를 합니다. 빵! 근데 조르주 당테스는 프랑스 출신의 군인입니다. 군인과 시인 상대가 될 수 없죠. 복부에 총을 맞은 뿌시킨은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833년에 이 오니긴이라는 작품을 책을 소설을 출판을 했었고 37년에 그로부터 4년 뒤인 37년에 부시키는 결투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운명을 미리 예견한 듯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네. 그래서 부시키네 정말 그 비극적인 운명 결투로서 결말이 지어진 네. 그 비극적 운명을 생각하면 이 장면은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볼 수 있는 장면도 네. 아니고 차이콥스키의 음악이 정말 네. 렌스키의 아리아로부터 그 마지막 결투 장면까지 이어지는 그 극적 긴박감은 정말 이 오페라의 백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작품은 진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네. 보시기를 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그래서 오네긴이 크게 다가오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제 3막으로 마지막 이미 1, 2막이 굉장히 그렇죠. 재밌고 네. 드라마틱하게 딱 끝나는데 네. 3막 스토리도 좀 알려주세요. 예, 3막은 이제 세월이 5년 정도 흘렀습니다. 몇 년 세월이 흘러서 그 사이에 오네기는 아무리 그 저 정당한 결투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그 어떤 죄책감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참 한량인 게 방황하면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참회를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유럽 여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유럽을 다니면서 뭐 어떤 그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네. 유럽 여행을 막 하고 돌아와서 이제 베체르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 산막의 배경은 몇 년 뒤에 5년 뒤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베체르부르크로 돌아와서 그 또 돌아와 가지고는 친구를 추모하면서 참회하며 살아도 괜찮을 것을 무도회에 옵니다. 큰 파티장입니다. 베체르부르크의 엄청난 거대한 귀족의 저택에서 펼쳐지는 대무도회 파티입니다. 바로 이제 그레민 공작이라는 장군 출신입니다. 네. 아주 그 전쟁 영웅인 장군 출신이고 황실하고도 가까운 그 그레민 공작의 저택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인데 바로 이 그레민 공작은 또 이 오네긴의 친척 아저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도회에 왔는데 막이 열리자마자 산막의 첫 부분에서 이 바로 그 유명한 예브게니 오네긴의 폴로네즈 음악이 펼쳐지죠. 폴로네즈 음악에 맞춰가지고 귀족들이 무도회를 펼치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네기는 여기 와서도 그 버릇을 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계속 툴툴댑니다. 아, 내가 못하는 일은 또 무도회에 와가지고, 아, 따분해. 왜 또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인 많은 군중들이 와, 그림인 공작 부인께서 나타나신다 하면서 막 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우 너무 고급지다 이러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네기니 오이 그래 그림인 공작 오이 뭐 이 아저씨께서 결혼도 하셨나 이러면서 이게 그림인 공작이 오래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상처했기 때문에 재혼을 최근에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 저 여인이 그림인 공작 부인이라고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몇 년 전에 자기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거절했던 네. 그 따찌아나가 네. 그림인 공작 부인이 돼서 너무나도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시골 귀족 처녀가 아니고 너무나도 우아한 공작 부인으로 등장한 걸 보고는 오네긴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죠. 네.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이 친척 아저씨인 그림인 공작이 나타나서 이제 서로 이제 또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따찌아나도 오네긴을 봅니다. 그러니까 따찌아나는 마음속으로 동요를 하죠. 오네긴이 어디 어떻게 여기? 이러면서 그 옛날의 그 순정이 다시 한번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끼지만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뭐 저쪽에 오네긴 저분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럼 이웃 사이였습니다. 아주 그냥 절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긴 역시 그림인 공작에게 아니 저분 어떻게 아시는 사이? 그러니까 아 나 2년 전에 재혼했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저 우리 아내하고는 아는 사이인가? 그러니까 또 오네긴도 아 옛날에 시골에서 잠시 이웃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인 공작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아주 그 러시아 베이스 아리아 중에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사람의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된다네. 이 따찌아나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새로운 봄날을 맞이했다라면서 이 정말 부드러운 베이스에 풍성한 저음으로 자기의 행복을 노래를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네기는 그 아리아가 들리는 둥 마는 둥 마음이 엄청나게 동요하기 시작하죠. 야,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던 시골 처녀가 이렇게 우아하고 이 세련된 공작 부인이 되다니 막 가슴이 뛰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장, 이 산막의 2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네기네 방입니다. 오네기는 이미 절절한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따찌아나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1막의 2장에서 따찌아나가 편지 장면, 그 절절한 연애 편지를 써서 오네긴에게 보냈던 거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거꾸로, 펼쳐진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야 오네기는 따찌아나에게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된다. 나만이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다. 막 이 추하게 매달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네긴의 방에 따찌아나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기는 뛸 듯이 기뻐하죠. 그럴 줄 알았다. 당신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따찌아나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이 냉정하게 편지를 보내셨더군요. 뭐 옛날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거절했던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왜 다시 나에게 거꾸로 당신이 이렇게 나에게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시죠? 내 남편이 전쟁 영웅으로서 또 황실과 가까운 권력자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작 부인이 된 화려한 나를 보고 이제서야 사랑을 느끼는 건가요? 이러니까 오네긴이 또 거기에 막 추하게 매달립니다. 당신은 그 귀족 생활, 이 귀족의 저택이 당신을 가둘 수 없어요. 이제 나하고 떠나야 됩니다. 막 나만이 당신의 사랑이 될 수 있다. 막 이렇게 추하게 매달리는데 사실은 따찌아나도 아직까지도 오네긴에 대한 사랑에 불꽃이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 괴로움 때문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찌아나는 자기의 마음을 슬쩍 열어 보입니다. 사실
나도 내 젊은 날에 더 순진했던 나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지금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일지도 몰라요. 확실하게 딱 보여주진 않지만 여전히 따찌아나의 그 행동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막 두 사람은 열렬하게 사랑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오니기는 더욱 불타올라 가지고 당신은 나 아니면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막 마지막에 엄청나게 구애를 하는데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따찌아나가 선을 딱 긋습니다. 선 넘지 마십시오. 나는 남편에 대한 의무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니긴에게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온 겁니다. 영원히 안녕. 그러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니긴은 이제 와서야 드디어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고 착각했는데 완전히 이제 1막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 복수를 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오니긴은 아 뭐지? 이 허탈함, 이 쪽팔림, 아, 이 비극적인 운명이요. 절규하면서 오니긴의 절규로 오페라는 막이 내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네. 정말 실연을 당해본 모든 사람들은 상당한 통쾌함을 네. 느낄 수도 있는 네. 그런 결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영화도 그렇지만 이제 오페라나 영화가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그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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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참 좋은 오페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마지막에 보면 물론 또 연출에 따라서는 이걸 더 통쾌하게 연출하는 네. 그런 연출가들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그 여운이 남는 그러면서도 사실 이 또 이게 우리가 따찌아나의 입장이 되어보는 사람도 있겠고 오니긴의 입장이 되어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그 행운과도 같은 사랑이지만 그거를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쉽게 그냥 던져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그 가치를 느꼈을 때의 그 회한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참 이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네. 진짜 여운이 남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아까 전에 전체를 중에서 좀 일부를 뗐다고 하셨는데 뭐 뗀 그것도 좋고 1막 그대로도 좋고 3막 그대로도 그렇죠. 스토리가 되는 정말로 되게 좀 깔끔하면서도 차이콥스 음악이 합쳐지니까 그렇죠. 더 이제 딱 대중들한테 어필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뭐 진짜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장면만을 따로 떼서 네.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을 해도 충분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 전체 다 들어보시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 역시 명불허전 차이콥스키구나. 네. 어떻게 음악이 이렇게 네. 진짜 음악의 폭포수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렇게 풍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우리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이라든지 뭐 차이콥스키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차이콥스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오페라를 처음 들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귀를 뗄 수 없는 네. 엄청난 선율과 화성, 폭발적인 그런 음악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그 거기에 성악이 어우러지니까 사실 우리가 그 러시아어가 어렵긴 하지만 그 언어의 장벽이 사실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 또 예브게니 오니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실 뭐 이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요 시놉시스, 요 네. 스토리만 이해하시고 음반으로 그냥 다 들어도 음반으로만 들어보셔도 워낙 음악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 또 영상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해를 도울 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음반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반이 바로 그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했던 음반이 있습니다. 네. 그 자기 로스트로포비치의 아내가 또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시죠. 갈리나 비시네프스카야. 이분이 이제 주연했던 이 로스트로포비치 음반이 아주 전통의 명반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음반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아주 표준적인 음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또 전부 이 러시아인들이 출연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음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음반이
이게 아마 그 실제로 그 카탈로그에서는 폐반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좋았던 음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아주 러시아 출신의 대거장 지휘자인 세미온 비시코프가 지휘한 파리 오케스트라하고 녹음했던 옛날 이제 필립스에서 나온 음반인데 네. 아주 정말 러시아에 이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러시아 바리톤 드미트리 후바르스톱스키가 주연했던 이 파리에서 녹음된 음반이 있는데 이 음반 정말 또 명반입니다. 네. 근데 이게 폐반이 된 음반이라서 혹시 이렇게 들어보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그 특이한 음반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음반이 네.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취향인데 러시아적인 정서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네. 음반입니다. 네. 전체 다 비러시아인 캐스팅이고요. 네. 이게 그 어떤 음반이냐면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음반입니다. 벌써 안 어울리네. 안 어울리죠. 제임스 레바인이 1988년 정도에 녹음했던 음반인데 그것도 독일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을 지휘해서 주연 가수들이 오네긴 역의 영국의 바리톤 토마스 알렌 그리고 따찌아나 역은 바로 그 위대한 이탈리아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근데 미렐라 프레니는 러시아 레파토리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게 이 네. 오네긴의 따찌아나 역할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잘하고요. 미렐라 프레니는 뭘 해도 다 잘하고 그리고 또 미렐라 프레니가 러시아어를 되게 잘 하셨던 게 바로 남편이 그 위대한 이 불가리아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나 이쪽 레파토리를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렌스키 역에는 그 미국 테너 닐시코프. 근데 닐시코프가 이 그 렌스키 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가 역에는 그 스웨덴 아주 그 메소소프라노인 안네 소피 폰 오터. 완전히 비러시아 캐스팅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 음반의 연주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 음반을 들으면 이거 뭔가 이렇게 전혀 그 러시아 정서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독일적이죠. 독일적인 그 연주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연주 자체의 완성도로 따지면 굉장히 아름답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별미로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작품은 영상물이 또 최근 영상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그 첫 손에 꼽을 수 있었던 거는 이 두 가지 영상이 다 그 발레리 게르키에프가 지휘한 영상입니다. 둘 다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영상인데요. 역시 게르기에프가 또 건드려줘야 그렇죠. 또 뭔가... 맞습니다. 아주 그냥 게르기에프가 물 흐르듯 네. 이 음악을 잘 해석을 했는데 두 가지 다 매트에서의 공연인데 우선 하나는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그 데카에서 나온 DVD였었는데요. 요것도 그 한글 자막이 입혀져 있었던 영상물입니다. 근데 여기 뭐 당대 최고의 오네긴이었던 후보로스톱스키가 네. 정말 1막의 그 거절 장면이라든지 마지막에 그 구애 장면이라든지 절절하게 그리고 또 2막의 결투할 때도 그렇고 정말 그 후보로스톱스키 최전성기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네긴이라는 인물의 해석을 보기 위해서는 꼭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고 또 하나의 영상도 2013년경인가 만들어졌던 네. 메트로폴리탄의 새로운 프로덕션. 제가 본 건 이건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도 그렇죠. 예, 많이 올라와 네. 있는 요거는 또 이 따찌아나 역을 또 예 명연기를 보시기 위해서 또 꼭 한번 보셔야 되는 그런 이 연출입니다. 요거는 아주 사실적인 연출로 완성이 됐는데요. 역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새로운 프로덕션이고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또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따찌아나 역에 바로 안나 네트레코가 네.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네긴 역도 네트레코의 오랜 또 콤비인 폴란드 출신의 바리톤인 마리우시 쿠베첸이 또 이렇게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또 연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네트레코의 또 아주 정말 절절한 연기 아주 1막에서의 그 소녀 같은 연기에서부터 마지막
이 산막에서의 공작 부인으로서의 연기. 특히 이 프로덕션의 특징이 마지막 이제 산막 2장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오니긴 역의 크비에 치엔이 뭐 정말 절절하게 매달립니다. 네트레코 역시 굉장히 거기에 호응을 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매몰차게 떠나는데 이 연출에서 특징이 네트레코가 떠나기 직전에 영원히 안녕 부르고 나서 대본에도 없는 키스를 합니다. 키스를 하고는 진하게 키스하고는 이 오케스트라도 계속 제네럴 파우즈 이 총주를 휴지하고 텀이 굉장히 깁니다. 키스를 하고 그 완전 영화 같은 장면에 그냥 네트레코가 떠나는 장면 동안 음악이 완전 정지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길거든요. 조용하고 현장음이 살아있는. 그렇죠. 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네. 보는 것 같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키스를 하고 떠나버리면 이 오네기는 그냥 이 남은 인생은 그게 모든 걸 지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막 큰 어떤 강렬한 인상과 여운을 남기는 그런 연출이라서 네. 이거 역시 또 블루레이로도 나와 있고 또 우리말 자막이 입혀져 네. 있으니까 이 현재 나와 있는 영상 중에서는 이 오네긴이라는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기 좋은 아주 사실적인 연출로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렌스키 역으로 또 역시 또 폴란드 출신으로 스타 테너인 피오트르 베차와가 네. 정말 절절하게 렌스키 아리아를 잘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영상물로는 정말 결정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도 공교롭게 그 마지막 장면만 봤는데 크베첸이 또 내용은 추한데 너무 멋있게 불러가지고 그렇죠. 네. 목소리가 뭐 다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죠. 멋있어서 네. 네. 그리고 또 이 그 주연 가수 3명이 네트레코가 러시아인이고 또 크비에첸도 그렇고 베차와도 그렇고 러시아인은 아니지만 또 폴란드 사람이니까 러시아어가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 정말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네트레코가 나오는 이 영상물은 정말 이 오네긴의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결정판이라고 볼 수 네. 있는 연주이기 때문에 한번 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반과 그래서 이제 영상물까지 네.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거를 보기 위해서 네. 블루레이 글을 돌릴 수 있는 걸 기계를 사서 TV도 사서 그거를 돌려서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진다. 아이고 더 잘해야 되겠네요. 네, 음반 추천을 꼭 빼먹으면 안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번 진짜 저도 이렇게 오페라 추천하면서 뭐 사실 근데 음반을 추천하기에 좋은 음반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만 추천하기 힘든 그런 작품도 있지만. 네.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심도 있는 작품들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꼭 제가 말미에 네. 음반과 영상 추천 꼭 이렇게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한편 아쉬운 게 이제 로얄 오페라나 메트나 이런 몇몇 그 단체에 되게 집중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영상물. 아,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유럽을 가보시면 정말 뭐, 당연히 또 본고장인 뭐, 러시아, 볼쇼이라든지 뭐, 그 마린스키 극장이라든지 뭐 너무 좋은 극장들이 많은데 항상 이 영상물 발매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 네. 잘 갖추어진 극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항상 집중돼서 나오는 좀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도 와 오네긴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도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오페라 해봤는데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고. 이게 그 겨울 네. 제철 오페라. 제철 오페라. 딱 요 추운 시기에 네. 들으시면 딱 좋을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오페라 정주행 시간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